FOMC를 앞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조심조심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을지 미리 전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정식 이사와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 많이 나오네요. FOMC 앞두고 눈치 보기.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은 지금 없고 다들 숨죽이면서 FOMC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코멘트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이 FOMC가 사실은 FOMC 앞두고 눈치를 보는 건 맞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전일 미국 시장이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번 FOMC 말고 이 전에 있는 FOMC에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시장 주가가 많이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시장은 좀 패닉에 빠졌었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많이 좋지 않았고, 채권 시장도 좋지 않으면서, 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뭐 채권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이 전 FOMC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50BP, 75BP 이렇게 얘기는 하였지만 이후의 전망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망에 대해서 좀 패닉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FOMC를 앞두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이 여러 가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12월에 50BP 기대감 굉장히 높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 FOMC가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주는 게 뭐 야당 여당처럼 비둘기파와 매파가 숫자가 비슷하게 맞죠. 그러면서 매파 쪽에 있었던 멤버들도 매파적인 발언, 비둘기파 쪽에서는 좀 온건한 발언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줬는데 지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매파가 모두 비둘기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시장은 기대를 했고 증시가 이제는 그때부터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의 경험들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들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의 분위기 본다라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배신은 사실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11월 75BP, 12월 50BP. 그런데 내년 금리는 하고선 그때는 물음표가 좀 달려있긴 하지만 금년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75BP와 50BP를 넘어갈 가능성이 좀 낮지만 그래도 경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보여준다라는 얘기는 이 수순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달러가 뭐 소폭 강세가 됐고요. 채권 금리도 올라갔고요. 달러랑 채권 금리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기술주가 떨어집니다. 국내 시장 기술주가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이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의 밤에 이 좀 찬물을 끼얹는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어제처럼 강세를 보이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런 수순들을 미국 시장에서 밟았기 때문에 FOMC가 무난하게 끝나기만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날 때까지는 이 좀 기술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 FOMC 때 한번 배워놓은 게 있어가지고 워낙에 좀 흔들어놨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제 무난하게 끝나기를 바라자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중심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해보자라는 관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10월 달에 미국 다우지수는 14% 정도 올랐습니다. 1976년 1월 이후에 월간 상승률 최대치입니다. 국내에도 오르긴 올랐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고요. 국내 증시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미국 시장만큼의 차익실현 매물은 나오긴 힘들어 보이고요. 아 그리고 뭐 미국 시장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제가 빠뜨렸죠. 이 오PEC에서 원유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서 미국 시장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뭐 정유주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서 분위기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FOMC 이후까지는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율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행인 점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눈치 봤고요. 그러면서 달러화가 강세, 국채금리 상승, 기술주 부진 이렇게 나왔는데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이 이 정도, 그러니까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달러가 강세긴 했는데 이
뭐 NDF 역외 환율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뭐 오늘 기준 전일 기준으로 보면 한 2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크게 변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FOMC 이후까지는 여전히 눈치 봐야 되고 달러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요. 달러화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까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으로 연결해 볼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정유 쪽에서 S-OIL이었는데요.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뭐랄까요. 한 이틀 정도 차트를 보니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국제유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상승하기 더 많더라고요. 좀 더 연결시키는 이유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OPEC에서 원유 수요 증가 전망, 이런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 떨어졌지만 엑슨모빌 소폭이 상승했고요. 이오지 리소스 한 2%대 그리고 옥시덴탈이 한 1%대 정도 이 에너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도 뭐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기술주 눈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에서 크게 좀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OPEC의 발언도 주목을 해보고 미국 시장에서의 에너지 관련주 상승도 주목을 해보고 하지만 이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한 종목, 그러니까 리스크도 좀 피해가자. 3분기 실적도 S-OIL 좋거든요. 3분기는 좀 부진했지만 4분기 실적 좋고 가격은 좀 아래쪽에 하방 쪽에 있다. 리스크를 좀 해지하자는 의미도 같이 복합적으로 넣어서 S-OIL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시는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S-OIL 자체 가격 자체의 메리트도 있는 상태라서 공격과 방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갖고 오셨는데요. 조금 더 S-OIL과 관련된 메리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S-OIL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시장도 예상을 했고 그러면서 가격도 특히 뭐 9월달 하락이 상당히 좀 깊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이 3분기 실적의 부진은 예상이 됐습니다. 정유주 사실은 실적 예상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종목이거든요. 반도체도 예상치가 거의 실적에 비슷하게 맞는 것처럼 정유주 같은 종목들도 예상치가 상당히 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제 마진이 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과 국제 유가를 가지고 뭐 화학 제품 쪽만 조금 변수가 나오는데 이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잘 맞는데 3분기 실적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시장 평가들은 특히 국내 기관들의 평가들은 선방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 수요가 당연히 겨울이기 때문에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공유가 지금 해외 여행객 수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 항공유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10월 21일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S-OIL 올해 배당 수익률이 8.9%입니다. 9% 가까이 좀 육박을 하거든요. 23년 실적이 예상될 뭐 하여튼 대형주 중에서는 예상 배당 수익률은 뭐 아무리 좋지 않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래도 10위 안에 거의 꼭 드는 그런 종목이고 좋을 때는 5위 안에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로 갔을 때 배당 수익률까지 봤을 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아래쪽에 있고 뭐 리스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뭐 기술주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자유로운 편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한 3거래일 오르다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86,400원이잖아요. 그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급적으로는 우선 제가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전에 사실은 S-OIL은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더 많이 사랑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 매력도까지 본다라면
이 외국인의 수급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OL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OL, 정제 마진과 관련해서 좀 실적을 예상하기에 쉽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겨울이죠. 계절적인 요인과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행, 거기에다가 연말 배당까지 탑5 안에 드는 그런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이고요. 이러한 면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좀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6,400원인데 목표가 10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